에스겔서 9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 속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어제까지 9절, 어제 9절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체질하실 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이 체질하시는 중에 이 환란이 와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멸망하는 자들은 일종의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에 길들여져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 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열 한센시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고 아홉 명의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치료를 받든 뭘 받든 이건 뭐 당연한 거지 하면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은혜가 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경이롭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나 오늘 10절에 있는 대로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선물 받는 사람은, 익숙해진 사람은요, 선물을 주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물 받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그 선물을 당연시 여겨가지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최소한의 의무도 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 예, 그게 이제 10절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랬던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쉽게 이제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또 사랑하면 사랑이 마치 거래처럼 되어버리고 관계의 폭이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되 그러나 또 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조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저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향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희생을 하든 그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쉽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입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은 결코 너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가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져요. 실수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가 가볍고 즉 주님의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쉽고 가벼움이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자녀를 위해서 밥해주고 뭐 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하는 게 귀찮고 힘들고 짜증스럽지 않고 그게 참 보람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건 정말 그 안에 기쁨이 되듯이 주님께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길을 또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룻이라든가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역사를 돌리셨습니까? 움직이셨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100%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 구원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며칠 동안 생각해 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과 다른 것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구스족속과 또 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동을 했는데 그들의 이동은 생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다르고 이동한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 곳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 부름은 망각하고 그 부름은 무시한 채 다른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탐욕에 젖어서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방 백성들처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신앙 결례에 팔아먹고 밀짚거기 그거만큼 주지 않는다고 그거 조금 그것 때문에 또 형제를 팔아먹고 하는 아주 탐욕에 가득한 백성으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귀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 오늘 10절에 끝까지 고집하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심판도 어려움도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하셨으면 연약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사셨으면 조금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도 축복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이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겸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깨달은 진리는 연약할 때 더 강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건강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런 사람 가운데도 부르짖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 되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오늘도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사는 사람은 늘 부르짖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지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걸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게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하나도 빠짐없이 나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다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앞에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저주 진노 다 받으신 것이 어찌 작은 구원이겠습니까? 작은 은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데 하나님 이 기적보다 이 사랑보다 이 희생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십자가 은혜의 샘에서 솟아나는 보혈의 권능을 붙잡고 늘 담대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순간순간 모든 은혜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만이 외쳐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달리 성령을 주셨사오니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맥주 감사 전도 축제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성도들이 수고하여 관계를 맺고 또 섬기며 이렇게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들의 모든 심고 또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